안녕하세요. 포마사프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무한급수와 정적분에 관련된 이해가 되어 있는 걸 묻는 문제와 그리고 더불어 동시에 극대극 속감으로 짜나? 그러니까 미분이 결합된 수학 내적 문제, 미적분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문제는 다음 같아요. fx가 이렇게 무한급수로 주어져 있는데 이걸 일단은요, 우리 정적분을 잘 바꿀 수 있어야 돼. 그치? 봤더니 어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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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분의 x 보이는데 요걸 어떻게 독해? 얘는요, x라고 하는 어떤 구간을요, n등분에 따라 독해할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지금 문제를 봤더니 n분의 x에다 k, k 있으니까요, 끝났네. 다시 한번 써주고 예쁘게 바꿔볼게. 시그마, k 퀄리부터 n까지요. 자, 여기, 시계에 해당하는 거, 높이에 해당하는 것들 갖다 놓고. 다음에 요걸 뒤에다 갖다 놨어요. 그쵸? 이렇게. 상관없지? 네, x를 어떻게 독해요? x 빼기 0 괜찮다. 그쵸? 즉 어떤 0부터 출발해서 x까지의 그 구간을 몇 등분한 거야? 수직으로 균등하게 n등분한 거야. n등분했으면 이제 x가 뭐라고 표시하면은 0부터 출발해가지고 한 번에 늘어날 때마다 증분이 증가량이 n분의 x씩 늘어나는 거잖아. n분의 x씩. 따라서 k가 1부터 출발해서요, k번째는 임의 숫자 k번째는요, n분의 x가 k번 늘어났다? 그게 바로 x좌표라고. 그걸 대입했을 때 높이가 나타나는 거니까 누가 x야? n분의 x 곱하기 k. 아, 얘가 x가 되는 거야. 얘가 x. 변수인 x가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그걸 집어넣어 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 변수축을 세면 이게 x가 구간에 잡혀 있잖아. 인테그랄 0부터 x까지가 적분 구간이니까. 선생님이 변수축을 t라고 할게. t라고 하면 다음과 같아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나는 적분할 거야. 적분 구간 잡혀 있고요. 따라서 한 변수를 세면 t라고 했으니까 누가 t야? 한 번 늘어날 때면 0부터 출발해서 n분의 x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요, k번째는요, n분의 x씩 k번 늘어나는 게 t의 좌표니까 따라서 n분의 얼마? n분의 kx의 t다. t 곱하기 코사인 t, tt. 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냐고. 됐어요? 이제 이해 됐으면은 끝났네. 이게 지금 fx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풀면 되겠어. 그렇죠? 그런데 묻는 게 지금 x가 알파의 속도 값이니까요, 우리 fx의 극대극소, 증가감소 이런 것들은 뭐 해야 돼요? 네. 미분해야겠죠? 알고 있는 건 이거지. 정적분도 포함된 식 x에다 0 집어넣어봐. f0는 0고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챙겨놓으시고 다음에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f란 x는요 바로 나와. 샬롱샬롱 x 곱하기 얼마?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 그쵸? 됐잖아. 그래서 0부터 2파이 사이까지 한번 해볼까? 0부터 2파이 사이까지 x는요, x는 0부터 2파이까지 늘 양수니까 부호랑은 상관이 없어. 코사인 x만 그려봅시다. 코사인 x요? 코 이렇게 돼서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얼마? 2분의 3파이. 그쵸? 그래서 언제 얘는요, 이게 지금 도함수죠. 증가형 감소. 이때는요 증가형 감소, 극대고요. 우리가 찾는 극소는, 원함수소는 감소형 증가. 요때가 극소값 같겠죠. 원함수가 이해갔죠? 따라서 0 되면서, 얘가 0 되면서 극소가 되는 지점, 원함수 극소가 되는 점은요, 얼마일 때? x가 2분의 3파이일 때. 즉 여기 있다 알파는요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네. 자, 2분의 3파이일 때 이제 극소값 베타는요 적분 한번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다음 같아요. 이제 우리가 쳤던 극소값 베타는 인테그랄 어디서부터요? 0부터 어디까지요? 0부터 x가 얼마일 때? x가 2분의 3파이일 때. 그때 얘 t 곱하기 코사인 t dt요. 이거 구해주면 베타값, 그때 극소값 나타나겠네. 그쵸? 됐지. 자, 분 적분 맞습니다. 코사인 적분하면요 사인 t고요. 이거 미분하면 1이니까 자 갈까? 그대로 t 사인 t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크로스 사인 t요. 사인 t dt인데, 그런데 사인 t는요 적분하면요 맞지? 마이너스 코사인 t니까 여기 플러스하고 코사인 t요 해놓고 여전히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쵸? 갈까?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3파이가 얼마입니까? 예,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0이면 0 끝났어요. 그쵸? 앞에 건 이거고 더하기 뒤에 거는요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이죠. 0 마이너스 코사인 1이니까 이렇게 나타나.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베타요. 문제에서 알파 이놈하고요 베타 이거를 더하래. 더해주면은요 이건 사라지고 정답은 빰빰 마이너스 1. 예, 맞습니다. 정답은 빰빰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네. 그쵸? 중간식 문제 클리어. 돌아와서 별거 없이 일단 첫 번째로 무한급수로 표현된 놈을 이렇게 예쁘게 정적분으로 잘 바꿀 수 있는가, 이거 공부 반드시 해놔야 돼. 어? 시험 보시기 전에.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정답을 바꿨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문제가 출발되는 거지. 이 fx의 극소값 갖는 위치와 극소값 구하라. 당연히 미분 도함수 쳐다봤더니요 바로 뚫고 올 수가 있잖아. 와서요 언제 x가 2분의 3파일 때 극소값 갖는 걸 알아놓고요. 그러면은 x가 2분의 3파일 때 그때 극소값이니까 그때 극소값은 x에다가 2분의 3파일 넣어주고요. 적분만 잘해주면 베타도 구할 수 있다. 정리됐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